전북 김제시의 아리랑 문학마을이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임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김제시의 아리랑 문학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은 지역 관광의 균형 발전을 위해 향후 유망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김제시 대표 관광지입니다. 소설 아리랑의 배경이 된 일제강점기의 수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의 아리랑 문학마을은 조정래 작가의 소설 아리랑에 등장했던 주요 배경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또한 하얼빈역 1층 영상 전시실에서는 소설 아리랑의 줄거리를 담은 10여 분의 영상을 상영하여 누구든지 아리랑의 내용과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총독부 토지 수탈에 앞장섰던 면사무소와 죄 없는 주민들을 취조하고 고문했던 주재소, 정보 수집과 서신 검열을 담당했던 우체국과 일본으로 가져갈 곡식을 도정했던 정미소,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열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을 그 당시 증기기관차와 함께 재현한 하얼빈역까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실제로 과거로 온 듯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 역사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아픈 과거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아리랑 문학마을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아 우리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은이었습니다.